자, 멤버 전원이 수빈 씨를 바라봤는데요. 수빈 씨가 그렇게 평소에 멤버들에게 할 말이 많았다고. 아니 딱히 그렇진 않은데 다 저를 쳐다보네요. 잘 삐져요. 아 그건. 흥치풍을 잘하는 거야. 제일 잘하는 멤버. 그거요? 해봐. 오케이. 자 좋습니다. 궁금한다. 아. 어? 이거 세 개 더 주세요. 사탕 세 개 더 주세요. 뭔데? 자 이제 갑니다. 자, 이 사탕과 어울리는 멤버에게 뭐야? 자, 과연 다가가 잡았다, 요놈 해주세요. 어? 나 잡지 마라, 요놈! 잡았다, 요놈! 아, 뭔데? 이걸로 뭐지? 쌓였던 걸 다 푸네. 수빈 씨가 다영 씨를 네. 선택을 했습니다.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. 다영 씨가 그랬구나. 아, 근데 약간 이제 좋은 쪽으로 아프게 할 수 있잖아. 나를 위해서 다영이가 너무 막... 그럼요. 그건 아니야. 아, 그건 아니야. 본인을 삐지게 한 사람을 골라라 뭐 이런 거 아닐까요? 어? 나를 좀 삐지게 하는 멤버를 골라라. 나를 삐지게 한 멤버, 마음을 아프게 한 멤버는... 다영 씨가 이제 수빈 씨에게 평소에 이제 그런 편이에요? 세 명 중에는 뭐 다영이가 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. 그거 나야? 너무 많은데. 예를 들면 최근에 봤던 아, 이... 외모 지적 막 이런 거. 아, 어, 내가. 아 다영 씨가. 잠깐만요. 다영이가 외모 제 외모 지적을. 어, 외모 지적을. 아, 저도 당했어요. 외모 지적. 멤버들 외모 지적을 이렇게요. 제가 리본을 이제 뭐 이렇게 달까 저렇게 달까 고민하다가 안 달아야겠다 이러면 다영이가 와가지고 언니 립 안에 제일 큰 거 다세요. 점점 우리가 수빈 씨의 의견에 공감이 가는 것 같은데. 자 일단 다영 씨 이걸 뜯고 얘기할게. 뜯고. 먼지 한번. 예. 이 사람도 어이가 없네. 내가 맞췄을 것 같아. 아 나 완전 삐졌는데 흥치뿐. 네. 자 이게 무슨 뜻이죠? 이게 이제 최근에 날 서운하게 한 멤버를 이제 뽑아달라고 했습니다. 아마 네. 다영이는 모를 거예요. 다영이가 그 정도로 저한테 무관심해요. 뭐지? 얘기해봐요. 무슨 일이었었어요? 다영 씨 전혀 모르겠어요? 그러니까 제가 네. 저희 팀에 뭐랄까 정신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멤버라고 생각해요. 아닌가?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. 아니,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나쁜 역할을 제가 맡고 있어요. 팀에 항상 그냥 나쁜 게 아니고. 아무도 맡으라고 한 적 없어. 그래서 나쁜 역할을 맡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서운한 게 많았나 봐요, 우리 멤버들이. 수빈 씨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? 맞아. 제가 뭐를 말하면 네. 대충 듣고 제가 다영아 뭐 먹을래? 언니 아니, 제가 뭐 머리 뭐 할까? 나 머리 오늘 뭐 할까? 이거 할까? 아무거나 이런 식이에요. 영혼이 없구나. 네. 뭐라든 예쁜 걸 어떡해 언니가. 머리 보지도 않고 네. 나 이 머리 어때? 그러면 어 예쁘다. 예쁘다. 무한해. 타임 네.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. 네. 저희 헤어쌤이 저한테 조용히 와서 부탁한 게 하나 있어요. 뭐라고? 아 멤버들이 너무 이런 거에 소심해한다. 저한테 와서 호응 좀 해달라. 아니 아 어떤지 이거를 머리에 한번 얹어봐. 아무것도 안 하면 머리에 얹어봐.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그냥 한번 이렇게 얹잖아요. 네. 거울 보면서 해볼까? 아 너무 너무 미션이 있었구나. 진짜? 이거! 그러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, 그날! 진짜 뭔가 네. 예쁘다 그러니까! 네!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켓에 온갖 걸 다 얹었어요. 너무 예뻐!